옛날 거를 하자. 본격 뭐였지? 무한 삼천포 개드립 방송. 본격 무한 삼천포 개드립 방송 아저씨의 고물건 오늘은 특별히 양민이 진행합니다. 네. 자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저부터 해야 되나요? 네 서민입니다. 오늘도 로테이트 방송. 오늘은 저만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네. 애들 소개도 하기 전에 벌써 장소 얘기 나고. 아 장소부터 얘기하면 안 되나? 얘 이름 얘기해야 돼. 예, 제 이름은 서민입니다. 디스크 부상 투혼 중인 천미입니다. 이 부상의 투혼을 발휘해서 또 저희 식구에다가 온 투혼을 다 하고 있어서 계속 아픈 상태예요. 네. 저희 아파요 솔직히. 네. 앉아있으면 이게 디스크가 오래 앉아있으면 여기가 눌리기 때문에 아파. 그럼 누워서 할까? 마음 같아서는 누워서 하고 싶어.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옆으로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엎어져서 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 수서 반대편에서 날라온 주민입니다. 야 우리 오늘 가장 속으로 진짜 멀었다 진짜. 네 우리 주민 아 진짜 반대편을 진짜 말 그대로 맞은편. 그렇지 3호선 끝에서 네. 끝이니까. 자 끝에서 끝을 쳤는데 저희가 야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고 오늘 아침 일찍 참여를 하셨습니다. 본격 로케 방송 오늘은 서민네 집에서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은 뭐 앞에 보이는 게 없네요? 예, 없어요. 예. 소개를 해주시죠. 나는 확실히 할 얘기가 없으니. 오늘 주제는, 예. 제 주변의 지인이 하도 목소리가 구별이 안 된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게 피메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피메일이 없지. 이제 메일 4명이니까. 남자라 해. 이제 남자 4명이니까 그거에 대한 역효과가 아닐까. 역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소개 겸, 남 까는 그런 내용의 롤링페이퍼, 음성 롤링페이퍼가 주제예요. 오늘은 롤링페이퍼. 아,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에 느낌아. 좀 싫어하는 내 이름 딱 오면은 욕 한 바가지 적어주고. 누군지도 모르게. 근데 그 시점 보면 다 알거든, 사실. 맞아. 그러면은 이 주제를 갖고 오신, 자, 우리 양민. 네. 먼저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양동에 살고 있고, 그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가양동에 살고 있는 평범하게 모 대학 나오고 지금 앞에 있는 아저씨들이랑 넷이 앉아서 편집을 맡고 있어요. 원래 이런 음향 이런 거 좀 만지는 거 좋아하고 지금은 이제 카메라 이런 거 많이 좋아하는데 뭐 그런저런 얘기 하려고 오늘 이렇게 녹음도 하는 거고 결국 편집은 또 내가 하고 네, 듣기 싫은 건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주로 그래서 뭐 방송 이렇게 하게 된 계기도 사실 천민이랑 저랑 둘이서 뭘 하며 놀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녹음기나 갖다 두고 우리 한번 녹음이나 해서 다 올려보자 예, 일기장 형식으로 그러다가 우리 주민이랑 서민이랑 들러붙게 됐죠. 아 징그러운 놈.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이제 일정도 빡빡해서 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망한 서민이 아이고 그냥 비웃고 하자고 결국은 예, 그래서 지금 로케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아무튼 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하죠. 저 서민. 예, 저는 수서역 근처에 살고 있어서 서민이고요. 네, 저는 역시 모 대학, 우리 뭐 다 똑같은 대학이지만은 모 대학을 나와서 지금 뭐 그냥 일을 하면서 그냥 저희 네 명이 잘 모이는데 항상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뭐 딱 공통적인 취미가 있으면 좋은데 물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맨날 이게 시간이 맞추기도 좀 힘들고 좀 사정이다 보니까 모이기만 하면 어쩌다가 남자들끼리 꼭 있잖아요. 술 다음에 또 뭐야? 담배. 담배 다음 비지. 아 담배 또 제가 안 피는데 또 술. 그 다음에 또 술. 또 술. 그런 게 그게 가끔 너무... 서울 숲. 응. 또 서울숲 가서 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좀 패턴을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 이제 천민하고 양민하고 이거를 제안해 줬었을 때, 전 굉장히 기뻤어요. 아, 또 남자들끼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또. 새로운 뻘짓이지. 네. 시간 잡아먹는. 네. 아.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저 항상 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는 다시 공통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기계를 좋아하지만은, 저는 확실히 좀 게임을 좋아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일본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인데 저는 좀 일본 게임, 뭐 게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일본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 뭐 관련된 거, 뭐
그게 또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그런 쪽으로 취미를 갖게 돼서, 예. 뭐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죠.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우리 처민 한번 해주시죠. 네, 항상 우리 진행을 맡고 계시죠. 항상 진행을 맡고 계시네. 네, 뭐 진행을 맡고 있다 그러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냥 묻어서 가는 건지. 근데 우리 천민이 목소리가 딱 이 진행 톤인 것 같아. 이게 첫회 했을 때 술을 잔뜩 먹여야 그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톤이 나와야 요새 상태가 안 좋아요, 천민이. 그렇죠. 건강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본격 얘는... 무한 자기소개 해보세요, 얼른. 뭐, 자기소개 할 거 있나? 근데 뭐,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이걸 모여서 하게 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놀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아우, 닝갱. 아, 진짜 놀다 할 게 없어서. 왜냐면 술도 먹다 지쳤거든. 술도 먹을 만큼 먹고. 우리 조금 그런 게 있었어. 노래방도 갈 만큼 갔고. 어느 날 문득 우리 저기 양미님이 나한테 하는 게 재미가 없다. 예, 네, 진짜 그랬어요. 사무실을 그만둘까? 진짜 이거 부재. 그 얘기도 부재했구나 이거 진짜. 사는 게 재미없나? 뭘 해야 재밌을까? 그 미생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 사표를 항상 품고 다니는 거라고. 관둔다는 얘기는 진짜 관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관둔면 지금 할 거 없어. 근데 그만큼 되게 심심했어요 우리 저기 양미님이.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밑도 끝도 없이 방송을 하자고. 난 맨 처음에 얘가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나한테 전화를 했나 그랬어. 아, 맨정신이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뭐 첫 화에는 뭐 술을 몇 잔 마시고 했지만 그때 들어보면 확실히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난 사실 살짝 당혹스러운 게 사실 해보면 재밌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양미님한테 희망을 주려고 그랬거든. 이거 하면 재밌다. 해봐라. 인생 뭐 있냐. 너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그치만 나는 그 생각은 못했어. 설마 얘가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일지는 생각지 못했거든. 뭐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왔잖아. 뭐 어영부영 해서 뭐 12화야.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13화인가? 한 두 달 정도 됐잖아. 세 달? 아니 10개 넘었어. 오, 그래. 그러면은 두 달이 넘었네. 근데 확실한 건 하는 동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할 만한 게 있다는 게 재미는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거든. 여자 얘기도 할 만큼 했고. 없는 얘기 거의 안 하지 않나? 여자 얘기는. 술도 진짜. 먹을 만큼 먹었고. 그렇지. 노래방도 갈 만큼 갔고. 응? 담배는 안 피고. 그 피워요. 많이 한다는 맞아 한 명 피우고 담배나 뭐 피우고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좋다는 담아? 담아도 안 쳐요. 이 중에 담아 치는 사람 있나? 제가 치시는데 저도 가끔 치는데 잘 치진 못해요. 담아도 안 쳐. 보통 1년에 저도 한두 번 이렇게 칠까 말까. 거기다가 뭐 모여서 운동을 해. 운동을 하기엔 우리가 몸이 너무 썩었어. 한 명 빼고 우리가 운동을 하기엔 너무 썩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 빼고는 썩었지. 이런 말 하겠지, 상했어. 우리 주민은 확실히. 이런 말이 뭐한데, 우리 육인 중에 쓸만한 게 지금 두 댕이밖에 없어. 아, 손가락. 손가락. 게임하잖아, 게임. 손가락하고 두 댕이밖에 써먹을 만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아, 슬프네요. 진짜. 하반신을 아예 벗어. 그게 왜 그러냐면, 쓸데가 없어. 숨 쉬니까 주댕이는 살아있고, 내가 볼 때 손가락이 멀쩡한 거는, 이놈의 인간들이 게임으로 단련된 게 아닌가. 나 이런 생각도 패드를 눌러대서. 아니, 그거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핸드폰 다 두드리니까.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다 이제 단련이 되는 거지. 현 세대 사람들 전부 다. 그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 말고는 써먹을 만한 육신이 없어서, 그나마 썽썽한 육신으로 뭘 해볼까 하다가 이 짓을 하게 됐죠. 그렇죠. 아, 뭐 자기소개서 끝난 건가요? 뭐 제일 귀여워. 자기소개서 왜요? 하나 남았지 지금. 아, 원래 우리 또 천민이 아줌마 같은 구석이 있어요. 이제 자기 주제에 별 관심 없으면 얘기도 안 하다가 이런 얘기 되게 잘해. 맞아. 막 바가지 긁는 거. 뭐 주댕이만 살아있네. 하여튼 아줌마. 수다 진짜 좋아요. 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난 술 안 먹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진짜 되게 편한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본격 수다 방송이지. 자, 그 다음 우리. 자, 우리 주민. 주민. 예, 저는 주협동에 살고 있고, 같은 여기 네 명과 저를 포함해서
네 명과 같은 대학을 나왔고, 뭐 지금은 이제 다른 뭐 제조업에서 관리 사무직으로 이렇게 좀 신입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좋아하는 거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 잘하죠. 운동을 보는 거를 이제 옛날에 하는 걸 좋아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보는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요. 육신이 썩어서 그래. 그거는 육신도 썩고 정신도 썩어서 그래. 이제 정신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멘탈이 받쳐주지가 않아. 네. 막 몸도 힘든데 내가 왜 저기까지 뛰어야 돼? 의지가 박약이야. 네. 내가 왜 저게 일로 나한테 와야지? 왜 내가 가지러 가야 되지? 예를 들어 공을 가지러.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뭐 걷는 운동. 호수원 한 바퀴 걷는 운동, 뭐 가끔씩 매형이랑 같이 뭐 탁구 하는 거, 그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네. 근데 난 너무 네. 우리 주민님이 했던 운동 중에 제일 쓸모없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게 뭐였냐면 스쿼시였던 것 같아. 그게 뭐 얼마나 뻘짓인 줄 알아요? 그나마 탁구나 축구는 사람하고 하잖아. 스쿼시는 벽에다 친다. 그리고 지가 가서 그걸 다시 친다. 그리고 흘리면 다시 주워 온다. 야, 근데 그게 뭐 혼자서 하는 거야 외롭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운동 효과가 있는 거야. 그 운동 효과는 있겠지. 뭐 근데 뭐야 뭐 벽하고 대화해? 그래 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육신이 가장 썩어 있는 천민의 이유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네. 아, 역시 운동도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저는 이 그러니까 녹음이라고 해야 되죠.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처음에는 굉장히 이걸 꺼려했어요. 저는 천민에게도 말을 했는데 이거 나 때려 죽여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한 척을 엄청 하더라고요. 지금이 잘. 근데 많이 약했다고 제 자신이 많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PT 그런 그걸 시킨 발표 같은 거. 네, 발표죠. 그런 걸 시킬 기회였는데 저는 때려 죽어도 그걸 못 한다고. 그래서 결국 저만 그 회사에서 저만 안 했었거든요. 야, 남들이 하는데 자기만 뭐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외롭기도 하죠. 딸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외롭지, 많이 외로워. 그렇구나. 네, 그런 거를 좀 천민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도와줘서 용기를 내서 일하는 빠졌지만. 그러니까 나름 그때 게스트라고 소개했는데 첫화 빼고 다 출연했어. 그래, 처음에 이제. 이제 속으로는 나도 이제 해보니까 되네. 그러니까 이제 게스트 생각은 없어. 근데 이제 예의상 한 2-3화까지는 게스트라고 했었던 것 같아. 본인 스스로 했지. 지금 이제 그런 소리 안 하잖아. 뭐 오자마자 그냥 이게 뭐 그냥 일단 첫 화니까 처음 출연한 거니까 그때만 게스트라고 한 거고. 아니 진짜 게스트라는 건 뭐 우리들끼리 뭐 한두 번 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1-2년 보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10년 친구가 됐는데 그 우리들 중에서 아는 지인을 예를 들어서 뭐 데리고 와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런 경우에가 게스트가 되는 거지. 아. 예. 뭐 주변에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이거를 뭐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알지는 않지만 많이 알리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약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야 내가 게스트 하면 안 되냐. 야 가끔 있는데 물론 장난 반 진단 반으로 얘기를 한 거겠지만 뭐 그런 게 게스트가 되는 거겠죠. 네. 우리 넷이 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왜 용인에 살고 용인에 시민이에 살고 있는 뭐 그런 친구가 뭐 약어로 하자면 시민 정도 되겠죠. 네. 그 친구가 오면 진짜 게스트. 진짜 시민이네. 나중에 한번 불러보죠. 그러니까 게스트 시민. 기회 되면 한번 불러봅시다.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천안 로케가 잡혀 있다면 주제만 적절하다면 여자친구도 제 여자친구도 한번 지금 게스트로 있어요. 관심 있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 괜찮네요. 물론 이제 주제에 따라서 꽤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뭐 걸프렌드나 친구나 부모님이다. 부모님 쪽 생각. 저희 그 팟빵에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올리잖아요. 그 뭐 후기 같은 거 딱 지금 한 사람이 두 개를 올렸는데 오드린 씨, 오드린 씨를 한번 모셔보고 싶긴 해요. 그 어디 살고 어떻게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튼 있어요. 오드린 씨.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듣고 계시는 모양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들어주고 계시니까. 하여튼 저희가... 있을 때가 누가 왜 듣는지 모르겠어. 써보겠지. 듣지 마요, 이거. 자, 이제, 예, 뭐 얘기하세요. 좀. 예. 좀 그냥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자신감도 많이 얻은 것 같고. 그렇죠. 얘기하는 자신감이요. 남들 앞에서. 그렇죠. 뭐 이런 그런 통해서. 거를 통해서 이렇게 친구들과의 화목도 다지고. 일석이조를 얻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렇죠. 아주 일석다조 방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제목이 롤링페이퍼. 롤링페이퍼 하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초중학교
좀 약간 저항? 좀 저항력? 저항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저항력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냥 뭐 초등학교?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어, 그렇게 어렵게 이것만 지금 몇 초를 잡아먹는 거야? 하여튼간 그때 네. 이제 졸업 때나 한 학년이 끝날 때 이제 종이 하나 흰 글씨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돌리는 거야. 이제. 거기다 이제 뭐 좋은 얘기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그냥 욕을 봐가지고 먹여준 놈들도 있고 뭐 다 좋았지 근데 일단은 마지막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이제 네 명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지금 이제 라디오 방송이니까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이제 적어서 아니 뭐 적을 것도 없네 그냥 말로 해야죠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제 개인이 여기서 뭐 적으려고 그랬어? 아, 개인이 세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얘기하는 마무리를 그렇게 좀 한번 해보죠 일단 또 역시 제가 스타트를 해야겠죠. 네. 원래 롤링페이퍼라는 게 좋은 말 막 이런 거 써있으면은 기억이 잘 안 남는 맞아요. 이 욕을 해야지 이게 욕을 해야지 잔뜩 써야지 아 이거 어떤 노릇이 막 이랬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진행 기간도 길고 욕을 한 방아씨로 해도 이해를 해줄 거라 믿습니다. 사실 욕할 건 없어요. 뭐 우리 친구들 참 해요. 참 우리 일단 시계 방향으로 갑시다. 네 그래요. 우리 참 수서에 살고 있는 서민. 아. 반시계 방향이네. 그냥 이렇게 해요. 그래. 아무튼. 서민, 아유, 우리 애가 착해요.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애가 천방지축인데 참 착해. 참,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엄청 장난꾸러기에 천방지축에 게임 오타쿠인데도 밖에는 또 잘 놀아다녀요. 오타쿠면 집에서 막 처박혀갖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나오면 또 잘 이겨나와. 아 근데 좀 요새 머리 좀 깎고 다녔으면 좋겠고 미치겠다 머리를 며칠 동안 안 깎는데요 아 세상에 더러워 죽겠어 지난번에 냄새 맡아보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 이런 얘기 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리고 참 부자예요 부자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네. 그냥 글쎄요 제 얘기 뭐 부자라 그랬으니까 반박하지 마 롤링페이퍼야 반박할 자격도 없구나 아 부자예요 부자 며칠 전에도 회사 땡땡이 치고 게임이나 사라고 부러워 죽겠어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캐릭터 중에 참 제일 이렇게 좀 씹어먹기 좋은 놀리기 참 좋은 친구예요 뭐 고맙게 받아들이죠 근데 또 그만큼 착해요 또 그걸 또 좀 잘 들어주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직 인간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이 나이 먹어도 좀 철이 없어요. 자, 코멘트 여기까지. 네, 그 다음 이제 우리 천민. 아, 근데 거의 지난 방송 때 조금씩 캐릭터 얘기는 조금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덧붙여 얘기하자면, 아, 진짜 듣기 싫은 거 안 들어요. 잘 까먹고, 길 못 찾고. 어쩌다 이런 놈이 태어나지, 이거. 딱 자기 본능에, 딱 본능에 충실하지. 에, 참. 그래요. 막 대학교 한참 같이 다닐 때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나는 진짜 그냥 열받아서 애들이랑 밥 먹기 싫어하고 막 돌아다니면은 자기는 살 빼겠다고 아무 표정 없이 쫓아와요. 자기 목적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참 천진난만하게 쫓아온다는 뭐 그런 거. 남 분위기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멋대로 살고 몸 썩었니 어쨌니 하면서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이게 주둥아리는 정말 잘 들어요. 책도 많이 읽고 참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렇죠. 가끔 좀 까까 할 때가 있는데 같이 까까 해야죠 그냥 으짜냐 이러면서 어찌 보니 뭐 우리들의 정신 지주입니다 뭐 나이가 저희보다 한 살 많거든 따지고 보면은 아 83년생이야 똑같은 거 요즘 애들 이제 빠른 그런 거 없어서 요즘 빠른 게 없지 생일이 83하고도 1월 가장 그 초야 첫 주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연식이 하나 많을 수도 있겠는데 뭐 천민 친구들 뭐 다 우리보다 나이 한 살 많은데 그 천민 친구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 한 명 빼고 그렇지 그 한 명도 컴퓨터 맞출 때 한 번 보고 아무튼 참 다시 나는 이상한 그런 참 뭐라 그래 하여튼 매운 거 되게 좋아하고 아 그 불닭볶음면에 캡사이신을 왜 넣었어? 아, 사람이야? 참 아유 한국인 중에서도 좀 종특이야 맞아 게다가 젊어지잖아 그게 스트레스를 되게 안 받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를 같이 날리는 거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에 대한 그 기억과 함께 스트레스를 같이 날려버려 그거를 없어 제로야 그냥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궁금해지면 다시 물어본다고. 근데 그게 물어보는 거 참 난 좋아하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 아이고, 참 게스트라고서는 처음에 하니 많이 꿔다 놓은 보리자루니 어쩌니 하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겠다 별 소리를 다 해놓고서는 지금 4화까지 열심히 출연하고 있어요. 나를 좀 많이 안 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정말 많이 해준 편이에요. 참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말도 잘 안 하고 사람 친구들끼리 항상 모이면은 제일 말 없잖아. 묵묵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 정말 거의 신비한 매력이지. 어 운동도 하고 뭐 지금도 이 중에 몸 제일 좋잖아 그나마. 아직 살아 있잖아. 그렇게 썩진 않았어. 다 지금 배때기 나와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혼자 줄넘기 200개 하는 거 보면은 뭐 우리 중에 제일 낫지. 난 20개만 해도 허걱거리는. 아유 난 10개만 해도. 아무튼 참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제 일본어로 하자고 마지매 하다 그러죠. 참 성실한. 성실한데 말도 없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능구렁이처럼 방송하려니까 그냥 하고. 참 되게 파악하고 싶은 그런 친구예요. 또 얼마 전에 또 어디 저 입사 좀 잘했다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고 심리싸움 팍팍 내면서 그냥 이거 어쩌냐 저쩌냐 하고 있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가는 거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저기 뭐 보자면은 저기 우리 저기 서민 같은 경우는 약간 삼촌 같은 그런 어디 저기 멀지도 않지? 먼? 되게 그냥 옆집 살고 있는 그런 삼촌 같은 느낌? 엄청 막 동네에 이제 그냥 바보 삼촌? 동바? 천민 같은 경우는 마누라 같아요. 날 잡아라 둘이. 우리 주민은 진짜 막내, 진짜 막내 아들냄이나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이야. 막내라는 느낌이 딱 나죠. 원래 막내이기도 하고. 너무 말도 잘하고 간추리게도 말을 또 마지막에 또 써머리도 잘했네. 그냥 우리가 할 얘기가 없을 정도.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새벽 얘기였습니다. 뭐 양민이 생각하신. 뭐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솔직히. 우리 서민이 저를 뭐 착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여기 안 착한 사람 없습니다. 다 착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런 게 맞는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서 서로 취미를 나누고 지금 또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넷이서 떠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서민, 아 우리 서민이란다. 자 우리 주민 이름을 그렇게 양민. 아 또 왜 이래 또 오락가락하네. 자 우리 양민 술 먹어서 그래요. 참 우리 양민이 기술이 많아요. 참 머리가 좋아. 참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일단은 그 말도 잘하고 뭐 일단은 아이디어도 팍팍 잘 내뱉고 그리고 또 손기술이 되게 있어요. 아. 어떻게 손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어. 뭐 다 뜯어고쳐. 진짜 나중에 차도 하나 만들 것 같아. 욕을 해. 그래야 내 기억에 남아. 욕?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나는 얘를 욕할 자신이 없어. 누군가가 할 거야 근데. 일단은 뭐 근데 나는 그렇지. 이게 사람마다 특징인데 원래 롤링페이퍼 하면은 맞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은 얘기 써주는 사람 있잖아. 우리 애가 착해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욕은 안 먹어봤고 예전에 롤링페이퍼 할 때 이런 얘기는 많이 먹었어. 어떤 얘기? 야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많이 쳐넣어라 임마. 뭐 좀 나쁜 얘기긴 하지만 난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 제가 좀 키가 작거든요. 뭐 지금은 남자 중에서 키가 좀 작은 편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만 들었지. 야 너랑 언제 뭐 게임이나 좀 같이 하고 싶다. 야 나중에 뭐 같이 만화책 사러 가자. 만화방 같이 가자. 이런 얘기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이게 좀 통하는 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친구들이 예전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이 친구는 확실히 남자로서 취미가 나에게 참 공통적인 게 되게 맞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런 점 전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참 우리 양민 보면은 진짜 남자들 기계 좋아하고 뭐 차 좋아하고 일단 그런 쪽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얘기 많이 해주고 또 지식도 많고 또 잘 고치고 참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뭐 그런 거. 시대 특유는 부끄러운 얘기라고 있어. 아 도대체 뭔 욕을 해? 아니 나는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욕을 하면 안 돼. 난 욕을 그래야지 내가 오래 살지. 뭐 서민이야 쌈싸대기 아이콘이니까. 저기 이게 돌아오면 얘기 좀 해주라고. 글쎄 뭐 양민 같은 건 그렇습니다. 키도 크고 또 되게 굉장히 핸섬해요. 홍명보 소리 다 한다. 홍명보를 좀 닮았습니다. 예 그만해 못 들어주겠다 그래요 그다음 나중에 까는 건 다른 사람이 까도록 하고 자 우리 갑자기 천민 나 왜 이래 나 술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본명 다 까발리자 역시 자 우리 천민 참 뭐 이 친구도 지식이 많죠 일단은 고지식한 지식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고지식하지 고지식하게 참 움직이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지식 말 한마디로 사람을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래도 또 근데 뭐 항상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정신적 지주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아 오늘 아 진짜 너한테 좀 안 좋은 얘기 하나 해야겠다. 너 오늘 양말 안 갈아 신었지?
양말에서 좀 너 발냄새가 조금 심하게 나는데 양말 좀 갈아진 것 같아. 양말? 어, 너 이건 좀 오늘 내가 좀 할 얘기를 좀 해야겠다. 양말 갈아 신었는데. 아. 너 머리나 까먹어.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걸로 그냥 똔똔 치자고.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 나는 그래서 머리는 까맣어. 지금 많고. 항상 우리 예의 바르신 보다. 그리고 우리 주민. 주민이야말로 진짜 순수의 대명사죠. 순수하면서도 남자답고. 어, 그런가요? 운동 잘하고. 남자답다. 그리고 또 가끔가다 좀 의외성이 있어. 예상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확 나서서 확 질러버리거나. 그런 게 가로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게 대학교 때는 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후배들도 있었고 후배들에 대해서 좀 선배로서 보여줘야 될 딱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가끔가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또 양민이 말씀하셨듯이 좀 과묵하죠? 우리 뭐 아이템을 이렇게 뭐 갖고 와서 녹음을 하는데 뭐 넷이서 이렇게 딱딱 할 얘기 딱딱 이제 뭐 지금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딱딱 내뱉으면서 하세요. 뭐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안 잡아먹고. 네. 네. 우리 뭐 주민에게도 저도 배울 게 많죠. 일단은 항상 저희가 이제 뭐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저에게는 그냥 보물 같은 친구들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나는 까는 건 못하겠으니까 뭐 우리 천민이 까시든지. 아까 천민 양말 가르시느라고 까놓고. 이거는 깐 것도 아니다 진짜. 아, 더 까야지. 난 지금은 놔줬는데 아까도 솔직히 그 내 코앞에서 자고 있더라고. 이게 발을 이렇게 딱 아... 발쪽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내 코를 원래 얼굴에 발 잘 갖다 대. 그러니까. 그래요. 자, 우리 또 정신적 지주 천민 우리에 대해서 한번 까보시지. 진짜? 신나게 야, 좋은 얘기 진짜 한 두 사람 분 들으니까 재미가 없다 그냥 까라.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까라 진짜 어. 이렇게 하면 돼? 네 맘대로 나는 좀 이따 장단점 그래. 얘기할 거야 우리 양미님 뭐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됐는데 그 사람이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인상이라는 거는 이게 처음 보면 아 두렵다 그런 건 있어요 그냥 왜 친구 중에 그런 애들 다 하나씩 있잖아.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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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까는구나. 좋아, 그래. 좋아, 좋아. 이상하네. 왜 그러냐면 이제 20살 때 대학에 가서 이제 3월달에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느낀 건 애가 그 거의 상태가 상태가 그 사람이 하루 이제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좋을 때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근데 어중간한 게 없어. 조증이거나 우증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애가 이상해. 맞아, 맞아. 3월. 아, 아. 편집은 제가 합니다. 2006년도 3월 달에 만났는데. 너 말 잘해. 너 잘못하면 다 필터링 당해. 네, 나 깜짝 놀랐어. 난. 애가 아무튼 조증이 내가 하나 왔나. 신났더라고. 대학교 들어와서 신난 건 알겠는데 많이 신났어. 추석 부르는데 목소리가 엄청 커. 그때 여자를 처음 봐서 그래. 남중남고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랑 비슷한 게 잘 안 들어. 잘 안 들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본인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잖아? 그럼 잘 안 들어. 근데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내 말이 거의 맞지 않냐 근데. 그거 맞히면 돼. 와, 기계적인 부분은 확실히 그런 게 있어. 특히나 뭐 기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맞아. 그리고 음반 얘기하면 정말 딱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런 관련 많이 봤어. 뭐 음악, 영화, 영상을 다 좋아하니까. 뭐 물론 여기서 이제 장점을 약간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음반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를 네, 평생 처음 봤어요. 특히나 이제 일본 음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제 기준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첨단기기였죠 왜냐면 난 이 친구 때문에 MD라는 걸 처음 봤으니까 그전에 MD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 봤을 때는 뭔지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무슨 뭐 카세트 같은 걸 하나 꺼내는데 거기 디스켓이 하나 들어있더라고 미니 디스크라고 하죠 근데 뭐 MD MD 그때 당시 처음 봤으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나름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좀 알고 있다.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 좀 강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아, 쟨 좀 이상하다라고 오해를 살 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냐면. 같은 그 반이었으니까. 어,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말을 전해봐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안 왔지만, 오다가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저 친구가 좀 별로다라는, 특히나 이제 뭐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쟤는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리액션을 보이는 여학생들도 좀 있었어요. 아니, 난 뭐 대놓고 그런 거 들었는데 다 그것도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원래 학교 안 가려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랬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뭐 너무 입에 발린 말 같지만 일단 애는 착해요. 애는 착하다는 게 뭐냐면 단순해. 애가 단순한 게 뭐가 단순하냐면 본인 얘기를 잘 들어주면 되게 좋아해. 아, 그럼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뭐 누구나 다 그렇긴 한데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명확해요. 그리고 나랑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뭔가 축이 잘 맞았던 건 둘이 호불호가 확실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중뛰게 막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뭔가 정치적인 모습이랄까? 그니까, 저기 가서도 잘 보여야 되고, 뭐, 이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아, 그런 거지. 둘 다 못했지. 우리 모두와 잘 어울려야 된다? 아니, 그렇지. 우리 둘 다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우리 둘은 솔직히. 아, 싫으면 싫은 거지. 싫으면 싫은 거지. 싫은 걸 뭐 굳이 좋다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내 얘기 가지고 대서 사진 끊었다. 야, 적당히 끊어. 그래서 그런 면이 좋았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뻘짓을 하고 있는 뻘짓을 시작한 거에 있어서 그렇죠. 이것도 아이디어를 뭐, 딱 어떻게 보면 이제 뻘짓이라고 하는데 추진력이라는 거는 다분히 봐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뭐 그래요. 남들은 얘기하죠. 뭐 그냥 녹음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아니요,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시작하진 않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추진력에 있어서는 우리 양민님만큼 대단하신 분은 없거든. 빨리 끊어. 얘 남았어. 빨리 끊어. 벌써 30분 지났다. 빨리 끊으라고 난리 났어요. 아직 한 사람 한 거죠? 두 사람. 두 사람 남았잖아요. 내가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천민이 얘기할 사람이 두 사람이 더 많았지. 그래? 그래서 뭐. 근데 나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얘 왜 이래, 대체. 그만큼 너를 좋아하는 거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술 한잔 하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양민. 양민님은 그런 면 좋고 바로 이어서 가자면 또 우리 서민님 그냥 서민이에요. 돈이 없어요. 뭐 서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이제 가장 여유가 있어요. 뭘 여유가 있어? 서울에 있는 어쨌거나 좀 약간 여기서 어쨌거나 강남 살자. 강남 살잖아. 아유, 강남 산다고 뭐. 아, 그리고 이거 강남 구석인데 여기가 지금 이런 말은 뭐한데 이거 저기 자가 아니야 자가. 응? 자가 주택. 니네 집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 근데 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덕의 삶에 근접해 살아요. 덕? 덕의 삶에 가장 근접해 사는 게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도 놀라는 거지만 슈팅 게임 같은 거를 보통은 나누다 위니로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굳이 슈팅 게임을 외우지 않아요. 누가 슈팅 게임을 외워? 그 외운 난 솔직히 말해서 난 외우려고 노력한 적은 없어. 아, 그냥 외워지는 거야.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긴 한데 보통 그렇게까지 해서 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자긍심을 갖진 않는데 우리 저기 서민님은 게임을 하면서 뭔가 딱 이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맨 처음에 그걸 딱 봤을 때 아 역시 이놈도 보통 놈은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냥 뭐 하나 좀 관심이 있는 거 딱 좀 시작을 하면 좀 끝장을 봐야 되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제가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은 오늘 딱 가서 오늘은 저기 뭐 자전거를 타고 반포 한강공원까지 안 가면은 난 집에 안 들어온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의지 한국이냐. 네. 아, 저, 됐어? 그냥 간단한 거. 제가 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욕심이나 그런 게. 그거 좀 하나만큼은 진짜 높이 사줄 만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볼품 없지. 아닌데 뭐. 그거 하나 말고는 없어. 아니,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용기, 여기서 용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은근히 술 안 먹고 개드립을 잘 쳐. 낮잠 두껍다, 내가. 껍질이에요. 우리 중에 사실은 낮잠 제일 두꺼워요. 왜 그러냐면 얼굴에 기름도 많이 나오고. 개드립을 잘 치는 거 보면 신기해. 아마 이 친구 없었으면 우리 방송이 되게 무미건조해지지 않았을까.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네. 목소리도 크고. 네. 내가 제일 편집하기 좋은 사람이야.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우리 추미님. 맨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죠. 때려 죽여도 못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모습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소녀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뻥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난 항상 근데 이게 있다니까. 그 요즘 그 약간 동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볼 때 얘는 봉인 해제가 됐어. 그러니까 얘가 그 왜 요즘에 뭐 신동엽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뭐 19금 토크를 해가지고 뭔가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볼 때 얘 안에는 엄청난 게 내재돼 있어. 어우 침. 어. 아 미안해요. 세수를 시켜줘. 어. 엄청난 게 내재돼 있어. 얘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볼 때 얘 앉혀놓고 술 한잔 먹고 녹음기 돌리면 내가 볼 때 19금 방송도 충분히 해. 근데 얘가 주인 사람을 신경을 너무 써. 옷, 신발, 자기가 뭐 하는 거, 말하는 것까지 다 신경을 쓰는 거야. 맞아. 진짜 신경 많이 써. 내 친구로서, 친구로서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건, 야, 그러고 어떻게 사냐? 그러고 어떻게 살아? 유들유들하게 삽시다. 전부 다.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하고 맞아. 싶은 것도 많은데, 너무 신경을 쓰는 거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저기서 어떻게 나올까? 그걸 왜 신경 써? 일단 해놓고 봐. 하던 거나 열심히 해야지. 그래요. 예. 네. 자, 그럼 우리 주민 제가 이제 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지금 저기 서민 때문에 순서 다 그려졌어. 아, 다들 나 먼저 안 돼. 먼저 우리 양민님은 좀 사회생활 같은 거 첫 이제 제가 들어간 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굉장히 많이 받고. 개소리. 뭐 아니 그냥 실제적으로 의지가 좀 돼요. 그런 사회생활에 대해서 힌트 같은 힌트라고 해야 되죠. 의지하고 있냐. 그런 게 좀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고. 그 외적인 거는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거랑 공통 상황이고 장점은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전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뭐 많은 거 같지 않아서. 아쉬워. 좀 가끔씩 통화하는데 양민님이랑 통화하는데 이제 외근 나갈 때 이제 통화를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걸려 오는데 한번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양민님이. 그러면 표정이 확 굳어져. 그래? 아 그 전화로 그게 보여? 대단하다. 아니, 그러니까 말투가. 아 말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약간 아 예를 들면은 차가 이렇게 갑자기 앞으로 딱 그 세치기를 하거나 그러면 아이씨 딱 이런 식으로. 자기 표현을 딱 해버리니까 야이 옆에서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 좀 조심스러워지고 약간 좀 그런 게 보이니까 그게 조금 나도 운전할 때 욕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진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겉으로 표출하는 게 좀 약간 과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 말. 그렇구나. 뭐 그게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원래 그런 인견이에요. 원래 그런 닌겐. 몰라서 그렇지 원래 그런 닌겐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게 좀 아쉽 저희가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 딱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아 시기는 그 개인 특성이 있는데 쉽지가 않죠. 이해해줘요. 네. 예. 왜냐하면은 차 안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 말고는 내가 풀 데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 양민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서민 같은 경우는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하루 뭐 차 안에서 한 너댓 시간 살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혼자 있으니까 뭐 혼자 있으니까 일단은 말을 안 하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음악을 듣고 그 정도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은 계속 그 차 안에서 이제 뭐 신경 쓰이고 어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뭔가 좀 아무리 이제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겉으로 자기도 모르게 표출이 된다는 거죠. 저도 그냥 여기서 얘기했지만 저도 운전 혼자 하면서 욕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동승자가 없을 때 동승자가 있으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가끔가다 동승자가 타면 동승자가 욕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 근데 아무래도 뭐 조심하면서 다니긴 하지만은 그 욕이 나올 만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상황도 그렇지만은 워낙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표출할 기회도 적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뭐 자제해야죠. 제가 이해를 그러면 하는 쪽으로 넘어 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이시니까. 네. 그리고 우리 서민. 서민은 일단은 애가 착해. 그러니까 뭐 양민님이 말씀했지만 착하다니까만. 웬만한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부탁을 했을 때 딱 한 번 거절한 거 빼고는 웬만한 거 그게 뭐야? 웬만한 거 돌직 먹으라 그랬나? 어, 돌직 먹으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 빼고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 하나 빼고는 웬만한 걸 다 받아줘요. 그게 뭐지? 본인서 달라 그랬냐?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궁금해. 그게 이제 그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 홈스테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일본 홈스테이를 받은 적인데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일본인을 데리고 너를 만나러 같이 놀러 갈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때 서민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 나는 못 간다 라고 아, 그래? 이렇게 거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나보고 가자 그랬는데 내가 거절을 했다? 네. 아 그랬구나. 네. 그럼 부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짜잘한 것까지 다 합쳐서 대학도 좀 바빴나 보지? 아. 네, 그때 바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본인 만나기 싫었을 수도 있는데 뭐. 아니야 난 좋아하지. 아 그런 거야? 아니 네. 근데 그렇게 따지고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반박하고 반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뭐 일단은 그때 못 가서 죄송하고 네. 근데 이거는 그때 뭐 홈스테이이고 그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뭐 가는 김에 나를 좀 뭐 데리고 가고 싶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워낙 오래됐는데 근데 우리 주민 메모리가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그.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저도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그 2008년도 네. 제가 그때 대학을 좀 늦게 갔기 때문에 네. 대학을 좀 늦게 어떻게 좀 해서 제가 그때 3학년이었어요 대학교 네. 그 당시에도 20대 거의 이제 중후반이 되려는 나이에 3학년인데 네. 어떻게 좀 여행을 가자 아. 일본 여행을 가자고 해서 내가 친구 한 명은 데리고 가야겠다 해서 여러 친구를 얘기했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이 주민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뭐 간 적도 있고 그때 내가 거절을 해서 아 이번에 내가 이렇게 가는 김에 어떻게 좀 데리고 가볼까 그렇게 했는데 그땐 또 우리 주민이 거절을 했습니다. 아, 아. 내가 좀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아. 하면 또 쌤쌤이지 뭐 쌤쌤이네 아. 하지마 하지마 그렇구나.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그럼 그냥 착한 쌈싸대기 만든 아이로. 네. 결국은 뭐 제가 뭐 부탁을 잘 들어주는데 뭐 네. 뭐 그런 게 있다. 결론은 주민이 부탁을 잘 들어줘요. 네, 뭐. 그게 장점인 것 같아. 네. 뭐 웬만한 의리도 있고요. 웬만하면 좀 그러려고 하고. 네. 근데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안 들어줍니다. 저는 단결 아, 끊어요. 좀 국내 네.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거 부탁 안 할게요. 네, 뭐 얘기하다시피 보증 얘기 뭐 그런 거. 뭐 예를 네. 들어서 일단 네. 나가서 돌 좀 씹어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서민의 약간 좀 아쉬운 점? 아 많죠.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아쉬운 점까지 아니고,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너무 좀 좋은 말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랬구나. 예, 그렇게 친구로서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솔직히 제가요? 솔직히 친구라면은 좀 더 이렇게 넌 이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그거를 고쳐준다고 생각이 좀 드는 점이 좀 솔직히 저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가끔가다 할게요, 그럼.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옛날보다는 많이 한 것 아, 같아요. 옛날에는 확실히 제가 예. 좀 안 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 굉장히 이유가, 안 했어요. 그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 자신밖에 몰라서 그래. 남이 몰라서 그래. 아 요즘에는 좀, 확실히 해요. 아, 그런 그래서 그런 점이 제가 좀 잘 안 해요. 네. 뭐 해도 되는데 분명히 해줄 수도 있는 게 친구로서 네. 그냥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뭐 친구한테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유 뭐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느껴서 알아서 하겠지. 뭐 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식으로 약간 좀 유도를 하는 게 잘 있어요. 예.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예 맞아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우리 독설 날리는 우리 다음, 천민이 있어요. 네, 다음 우리 천민은 얼굴 말아 저거. 천민은 제가 여기 셋 중에서 가장 편하게 말을 이렇게 건넬 수 있는 상대예요. 가장 제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천민한테 말하기 편해. 네. 마누라 같거든. 천민이 아. 그런 친근감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천민은.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독서 굉장히, 그냥. 굉장히 화나고. 아, 사람한테 대하는 게 다른가 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참, 천민에게서 약간 좀 양의 기운을 많이 느껴요. 나는 집의 기운을 많이 느껴요. 그것들은 뭔데? 어마어마한 늠의 기운을 천민한테 느끼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그것들은 뭔가. 네. 아니, 여기서 재밌다니까. 아. 네, 뭐 장점은 그런 거? 예, 장점은 좋고 그런 거고. 단점이 있다면 이제. 남의 얘기를 안 들어. 비를 덮지. 예, 뭐 그거는 아까 다 얘기를 했던 거고. 천민이 이제 좀 밖에 나가고 이렇게 이러는 걸 좀 많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굳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저희 집에 뭐 왔을 때 이렇게 저희 형의 논문을 봤는데 그리고 잠깐이라는 그런 파일을 봤는데 자기과 비교를 했는데 조금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거 비교를 했는데 좀 자기 거에 약간 좀 작아 보이고 뭐 이렇게 자기 거는 세 발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작게 의기소침하게 약간 좀 행동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좀 그게 뭐랑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의도를 했는데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뭐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내가? 해. 아 뭐 해는 거 없어요. 아니, 제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라며. 솔직히 천민이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는 약간 좀 뭐 움직이는 게 이렇게 거동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고 이렇게 평상시에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디스크까지 왔고. 네, 디스크까지 왔고. 게다가 감기 한번 걸리면은 떠나질 않아. 예. 유행에 민감한 남자래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제가 천민 입장이 아니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괜히 수그러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말을 할 때 너무 수그러들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게 깔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신경이 쓰여요. 이 개인적으로 이제 말을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네. 주위에 다른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 우리 육신은 인터넷 최저가라고. 육신은? 우리 육신이 인터넷 최저가라고. 육신이 받쳐주지라는.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뜻하지 않게 어쩌다 보니까 육신이 좀 안 받쳐주는 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심적으로 힘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힘든 거는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막 심적으로 막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아, 없다고. 굳이. 나도 얘한테 그런 건 못 느끼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아, 유행하는 것 좀 걸리지만 좀 심정풀로 독감 뭐 다 걸리지 지금도 또 쿨럭쿨럭거리고 사스는 넘어갔지? 아, 사스는 넘어갔어. 아, 뭐 유행하는 건 다행히 사람이라서 요새 디스크 유행이 이러더니만 바로 걸렸어. 유행하는 또 아. 조리 독감이나 구제역은 안 걸렸어요. 사람이라서 아, 다행이야. 어떻게든 극복해 내는 것도 대단한데 참 구제역 때 좀 위험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걸릴까봐 예, 그게 농담이라면 저는 뭐 좋게 받아들이지만 그게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좀 남아있는 그런 거라면은 전 그런 거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물론 이제 아주 없다고는 안 해요. 예, 예. 이제 살면서 예.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네.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 없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예. 좋은 거니까 예. 예, 저는 주민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뭐 타이겠네요. 근데 뭐 저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일단 서머리를 하자면은 착하고 아 공통점이 있네요. 공통점 착함 쌉싸대기 쌉싸대기에 뭐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예절도 그래도 바른 편이고 확실히. 뭐 저희는 그런 사람이라서 저희 뭐 나쁜 사람 아닙니다. 뭐 나쁜 사람 넷이서 모여서 하는 일 아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난 이상해. 난
약간 이상해. 그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그 자기도 모르게 원래 이상한 행동을 해야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지. 이건 무슨 뭐 자회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 끝냅시다. 이거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 네, 아이, 네 저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소개 마칩니다. 네. 자, 그럼 끝. 네, 마무리하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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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